다리 저림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쌤이에요. 다리 저림에 대해서. 다리가 저린데 다음 주에 진료가 있는데, 다음 주에 진료를 잡아주셨는데 응급실에서 다음 주에 진료를 만약에 갔어? 갔는데 그냥 증상을 얘기하면 알 수가 있는 건지, 그거는 암이 커져서 그런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알수 없을 것 같은데. MRI 찍어야 알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MRI를 찍어보자, 만약에 하신다면. 다음 주 목요일?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에 진료가 있는데, 그러면 다다음 주가 될 텐데. 어차피 그러면 다다음 주에 CT가 예정되어 있는데, CT 찍으면 되니까 굳이 상관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진료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드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료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2주 후에 CT 찍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 어차피 통증이 너무 심한 것도 아닌데. 다리 저림이 있긴 하지만, 조금. 일단은, 다음 주 중까지 다리 저림이 계속 좀 심하거나 더 심해지면, 다음 주 중까지 다리 저림이 지금보다 더 심해지고 힘들어지면 진료를 가고, 만약에 더 심해지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지금처럼 그렇거나 아니면 좀 약해지면 진료를 안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가봤자 몸 생각해보면 MRI를 만약에 찍는다 해도, 그 다음에 찍으면 CT 찍는 날짜나 비슷하게 될 텐데, 아무리 빨리 찍어도. 그럼 뭐냐?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 나는 뭔가 빠른 조치를 위해서 응급실 갔던 건데. 그냥 종양내과 교수님 진료 보는 거나, 시간 차이가 없네, 생각해보니. 그냥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일시적인 통증이고, 내가 많이 걸었기 때문에, 많이 걷다 보니까 생긴 통증이었으면 좋겠는데, 골반 통증이랑 관련된 것 같긴 한데, 골반 통증이 암 때문인지 아니면 많이 걸어서 생긴 통증인지, 그것이 문제로다. 다음 주 진료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은 이 골반, 다리 저림이 더 심해진다면 가야 하고,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면 보류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